안녕하세요, 소꿉입니다. 많은 분들이 집에서 기타를 연습하실 때 고민이 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아파트나 다세대가 사는 공간에서 기타를 연습할 때는 기타 소리가 되게 크죠. 그렇다 보니까 자꾸 다른 분들이 방해가 됩니다. 가족들끼리도 시끄럽다고 이야기를 할 때가 많죠. 그래서 나눠보고 싶었던 이야기는 뭐냐면 기타 연습을 작은 소리로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입니다. 실제로 제가 써먹었던 방법들과 또 여기저기서 들었던 이야기들을 토대로 나눠볼까 하고요.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다른 분들의 그 좋은 팁과 의견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홀마스터 혹은 피드백 부스터라는 걸 이용해서 사운드 홀을 막으면 조금 울림이 죽지 않냐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걸 한번 비교해 드릴게요. 느껴지시나요? 울림이 확실히 줄어든 건 맞아요. 하지만 소리가 많이 작아졌다고 하기는 좀 무리가 있는 방법입니다. 일단 저 같은 경우는 먼저 알려드리자면 저는 운이 좋았다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모부의 형님이 그 일렉기타 회사에서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되게 좋은 기회에 일렉기타를 선물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 저는 그 일렉기타로 좀 연습을 자유롭게 했던 편입니다. 일렉기타는 이런 울림통이 없기 때문에 코드를 자꾸 쳐도 크게 소리가 나진 않아요. 그래서 되게 연습을 좀 집에서 자유롭게 했던 경우가 있었고요. 물론 일렉기타의 줄의 장력이 통기타랑은 다르다 보니까 조금 적응에 문제는 있었지만 그래도 코드 잡는 연습이나 패턴을 연습할 때는 되게 수월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방법이 있다면 집에서 연습할 때 특히 이제 좀 밤이나 그럴 때 기타 치고 싶을 때는 저는 좀 아르페지오로 연습을 많이 했었던 부분이 있어요. 아르페지오는 이런 식으로 이제 한 줄 한 줄 뜯다 보니까 장점이 뭐냐면은 스트럼 하는 것보다는 소리가 크진 않습니다. 그리고 또 코드를 제대로 잡았는지 확인하기도 되게 용이한 그런 연습법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르페지오로 연습을 했던 적도 있습니다. 이제 피크로 연습하거나 하면은 당연히 소리가 크잖아요. 그래서 썼던 방법 중에 하나는 요 엄지 살. 이 살을 이용해서 스트럼 연습을 했던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런데 아무래도 이거는 이런 패턴 연습이나 코드 잡는 연습은 수월하겠지만 그 피크의 감을 찾는 연습에는 그렇게 도움이 되는 연습 방법이라고 하긴 조금 어려워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추천해드릴 방법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은 야금기를 만드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야금기라는 건 쉽게 말하면 소리를 약하게 만드는 그런 기구라고 할 수가 있겠죠. 기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줄을 튕겼을 때 이 줄이 움직이면서 소리가 만들어지고 울림이 만들어지는 거겠죠. 이거를 방해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만들 수 있느냐? 화장지나 혹은 천 혹은 스펀지 등으로 다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런 화장지를 한 장 혹은 뭐 여러 장 뜯어서 이렇게 말아주세요. 그냥 이런 식으로 말아주세요. 그리고 이 사이에 이렇게 끼워두는 겁니다. 소리가 이런 식으로 나게 되겠죠. 이것보다 더 두껍게 만들면 소리가 더 안 나게 되겠죠. 그러면은 집에서 이제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결과적으로는 이 소리를 방해하는 거기 때문에 뭐 에이징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효과적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연습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집에서 아주 조용하게 연습을 하고 싶다면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야근기를 따로 팔아요, 팔기는. 근데 이제 가격적인 것들을 고려해서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이런 기타줄의 진동을 방해하는 것들이라면 어떤 걸로 만들어도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집에서 조용하게 연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다른 좋은 꿀팁이나 의견이 있으면 댓글로 한번 남겨주시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함께 공유해서 기타 연습을 좀 더 수월하게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듣기 좋게 잘 치면 누가 안 먹을 거야?